안녕하세요. 부여 서화실농원의 나우 박사 주민차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전 영상에서 에메랄드 그린 삽수 따기를 전부 다 하고 이제 파스틱 기아타 삽수 따기로 돌아왔습니다. 네, 에메랄드 그린은 이제 지금 삽수를 다듬어서 저온 저장고에다가 이제 숙성이라고 말해야 되나, 이제 저온 저장고에 잠깐 보관했다가 한 일주일 정도 보관했다가 바로 이제 삽목을 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 이제 파스틱 기아타의 삽수를 따는 걸 보여드릴 건데, 이제 파스틱 기아타 같은 경우에는 판에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저번에도 성장 속도가 그린 에메랄드 그린보다 1.5배 빠릅니다. 이제 에메랄드 그린보다 성장 속도가 빠르고, 이제 에메랄드 그린 같은 경우에는 원추형, 그다음 이제 파스틱 기아타는 원통형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원통형으로 크기 때문에 공간 발생률이 매우 적기 때문에 1m에다 에메랄드 그린 3개를 심는 것보다 파스틱 기아타를 2개 심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파스틱 기아타 같은 경우에는 추위에도 강하고 강원도 철원 이런 데서도 생육 가능하고요, 전 국내 전 지역에서는 생육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삽수 따는 거 보여드릴 건데, 주로 겨울에 삽목할 때에는 이렇게 윗순을 따면 상순을 땁니다. 이렇게 상순을 딸 때에는 파스틱 기아타 같은 경우는 그린과 다른 게 약간 쭉쭉 뻗는 성질이 있습니다. 직립 기질이 있어갖고 가지가 이렇게 쭉쭉 이렇게, 이게 지금 햇가지거든요. 보시면 여기 지금 여기가 뭉가지고 이게 햇대예요. 올해 1년 사이 이만큼 밀어 올린 건데, 이 햇대를 따실 때 어떤 식으로 따야 되냐면은, 이 지금 새 잎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잎을, 이 새 잎을 남겨놓고 이렇게 커팅을 해서 이렇게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크게 딸 때에는 이렇게, 여기 지금 하나 있고 여기 하나 또 있잖아요. 이거 두 개가 내년에 올라올 수 있게 이렇게 남겨두고 이것만 이렇게 하나 따주는 겁니다. 무언가지를 붙여주면 좋긴 좋은데, 겨울 삽목을 할 때는 햇대로도 이렇게 삽목이 가능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따주시고, 여기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지금 두 개잖아요. 두 개니까 이제 하나 따주시고, 그러면은 다음에 이게 이제 무언가지가 되고, 여기서 이제 새때가 여기서 올라온 걸 이제 내년에 삽수를 딸 것 같아요. 파스틱 기아타 같은 경우에는 여름 삽목을 하실 때는 상순으로는 여름 삽목이 안 됩니다. 물러갖고 여기 가지가, 여기 목질부가 벗겨지기 때문에 아래 여기 묵은가지, 주로 여름 삽목을 할 때는 아래를 주로 많이 따고요. 아래를 따고 이제 겨울에 삽목할 때는 이제 햇대를 해서 상순으로 끌어올릴 수 있게 햇대를 땁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파스틱 기아타는 예전에 영상을 한번 올렸는데, 이제 묘목 같은 경우에 1년생 이 정도 사이즈 되는 거를 삽목을 해서 뿌리가 내리면은 산에 한 뼘은 크는 것 같아요. 포트로 해서. 그 다음 이제 가장 큰 거는 에메랄드 그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어렸을 때는 원추형으로 이쁘게 모양이 자라지만, 파스틱 기아타는 이제 사지 막 그냥 막 지저분하게 자랍니다. 처음에는. 왜냐면은 1m까지는 우선 성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막 여러 가지로 쭉 올리는데, 그걸 잡아주신다고 따시면은 이제 파스틱 기아타가 밥이 안 찬다고 보시면 돼요. 파스틱 기아타 같은 경우에는 외대로 이제 올라오는 것, 올라와도 오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로 해서 이제 한 번에 쭉 밀어 올리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쭉쭉 찢어지거나 눈에 와도 이렇게 찢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대신 성장 속도는 매우 빠르다는 거. 한 번 더 보여주고 원하는 거. 이제 파스틱 기아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증식은 이제 되는 대로 하겠지만,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많이 하려고 노력은 할 거예요. 왜냐면은 시장에서 아직 반응이 안 온 상품이기 때문에 모수도 많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없어서, 제가 많이 해서 묘목량을 늘려서 홍보를 많이 해서 신품종으로, 이 좋은 품종을 알리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렇게 있으면은 하나, 두 개 이걸 살리시고 여기 가운데 걸 따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잡고, 여기 지금 한 가지가 다 올라오니까 이 가지를 남기고 이 가지를 잘라주시고, 자, 이렇게 지금까지 해서 부여 서화실농원의 나우박사 주민창이었습니다. 궁금하신 거나 있으시면 이제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좋은 정보 이런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모든 걸 다 진솔되게 설명드리고 아는 지식으로만 다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아는 것도 없고.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도. 영상 앞으로 더 배워서 노력해서 찍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봉!